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킹 카운티 드러그 앤 알코올릭 디파트먼트에서 일하고 있는 레지나 체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가 지난번에 우리 총영사원에서 안전 세미나도 했었지만은 요즘 들어서 그 마약 중독이 굉장히 심각한 거로 우리가 뉴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마약 특별히 펜타놀이라는 거 이 어떤 상황인지 한인 사회는 어떤지 또 이 시애틀은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펜타놀은 보통 그 마약 성분에 우리 갖고 있는 그 헤로인이나 네. 그 헤로인의 50배 효과를 나타내고요. 헤로인이라는 거 자체도 굉장히 센 거 아니에요? 그죠. 헤로인 자체도 그 마약 종류인데 그거의 50배. 그거의 50배. 네. 50배 정도의 그 약 효과가 있고요. 또 몰핀 우리 진통제 계통은 네. 한 100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몰핀은 우리가 사망하기 전에 사람들 너무 아플 때 주는 게 몰핀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100배?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암 환자 말기나 네. 굉장히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네. 몰핀을 주사를 맞아요. 놔서 통증을 네. 제거해 네. 주잖아요. 그거의 100배의 효과를 갖고 있는 게 펜타놀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런 거를 접했을 때는 그 쇼크가 대단하겠네요. 그러니까 2mg, 네. 2mg이면 어느 정도죠, 알죠? 1mg이면 보이지 않을 만큼의 정도. 2mg만 먹었을 때도 중독에 빠질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흡입해도. 그렇죠. 왜냐하면 흡입하는 사람 주위에 있다가 네. 그 날아가는 그 연기나 네. 그런 거에 흡입돼서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예로 어느 그 팜에서 펜타놀을 사용하는 네. 그 어떤 중독자가 가끔씩 뭐 많이 사용 안 했겠죠. 네. 죽지 않은 거 보니까. 그런데 그걸 사용하다가 그 팜에 있던 동물들이 그 연기에 같이 네. 다 죽었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펜타놀의 그 영향은 엄청나게 무섭고 네. 강력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강력하고 위험한 그것이 시애틀에도 꽤 많이 번져 있는 것 같아요. 시애틀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이 펜타놀의 그 각주를 여행하다 보면 저도 이제 직장 일로 다른 주를 몇 번 갔었는데요. 가다 보면은 이렇게 좀비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저쪽 필라델피아 쪽에 더 심하죠. 네. 이렇게 흔들 서있지도 못하고 네. 앉지도 못하고 네. 이렇게 그 몽롱한 상태로 네. 있는 사람들 많이 네. 봤는데 요즘 많이 유행하는 그 펜타놀을 많이 사용하는 그 중독자들이 많은 네.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시애틀 물론이고요. 시애틀 다운타운 쪽이나 또 에버렛 쪽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그래요? 곳곳이나 요즘 펜타놀이 너무 쉽게 구하니까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럼 펜타놀을 어떻게 들여올 수 있는 건지 어디를 통해서 들여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로 이제 제조하는 거는 네. 중국에서 재료가 준비가 되어지고 그 재료를 멕시코에서 가지고 제조를 한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제조해서 그게 멕시코의 불법을 통해서 밀입국돼서 미국에 퍼지는 겁니다. 워낙에 돈이 많이 되니까 네. 이렇게 만들기 쉽고 유통하기 쉬운 거로 이제 소개가 되어서 그냥 정말 마약 업체들 이제 불법 마약 업자들은 돈이 되는 건 뭐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미국으로 예전에 마약은 무슨 양귀비에서 얻는다는데 펜타놀은 그럼 어디서 얻는 거예요? 화학 제품입니다. 화학 제품. 네, 화학 제품으로 네. 만들기가 쉽고 네, 만들기가 쉽고 구하기가 쉽고 지금은 다양한 형태로 나와요. 알약도 나오고 어떤 가루 형태로도 나오고 또한 뭐 어떤 사람은 사탕 같이 만들어 가지고 나오고 마약이라는 게 그렇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마약 중독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 마약을 팔기 위해서 그냥 공짜로 준대든지 뭐 이 드링크를 좀 먹어보라든지 그럼 그런 그 드링크 일이 한국에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중고등학생 그 학원 다니는 학생들한테 그 주부들이 알바를 하느라고 뭐 그런 걸 이제 이런 걸 나눠주면 돈을 준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그게 마약인지도 모르고 나눠줬는데 아이들이 마약에 중독된 거예요. 바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예전부터 그 마약 뭐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것도 중국에서 제조가 돼요? 중국에서 제조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이제 그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완전품은 멕시코에서 만든다 그래요. 일단 재료가 중국에서 이제 멕시코 쪽으로 보내면 멕시코에서 네.
마약 업자들이 돈이 되니까 그걸 구해다가 거기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아니면 외국으로 이렇게 밀반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제조하는 네. 사람들도 그 마약에 취하겠는데요. 물론 자기들이 만들 때는 자기가 취하지 않아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방독면이나 네. 중독되지 않은 기구를 착용하고 만들겠죠. 아, 그런 거를 좋게 쓰자면 뭐 수술한다든지 정말 아픈 사람한테 생을 마지막으로 할 때 그 아픔을 좀 낫게 해주기 위해서 쓴다든지 좋게 쓰면 굉장히 좋을 텐데. 맞습니다. 이 펜타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료약품으로 개발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의료약품으로 조그만 아주 미세한 양만큼을 네. 사용하여서 네. 진통의 효과를 갖는 것을 의료약품으로 사용했던 네네. 건데 이게 이제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니까 네. 한꺼번에 돈 벌기 참 좋은 거예요. 한번 먹으면 이렇게 강력하게 훅 해버리니까 중독되니까. 계속 자꾸만 네. 원하니까. 그리고 한번 먹은 사람은 물론 이제 미세양으로 조금씩 하다가 늘려가겠지만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약한 사람은 그게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심장 그렇죠. 박동이 멎어서 네. 너무나 강력하기 네. 때문에 또 어린아이들이 사용했을 경우 나도 네. 모르게 사용했을 경우 정말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많고 아주 치사량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조금만 해도 그게 오버도스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일단은 대중에 우리 같이 이제 일하는 전문가들은 낙신이라는 그 네. 스프레이가 있어요. 그 낙신이라는 스프레이 일단 환자를 펜타놀에 중독된 환자가 쓰러져 있을 때 낙신이라는 스프레이를 일단 저희가 뿌려주고요. 그럼 그런 낙신은 네.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You can buy 아마존에서도 구할 수 있고요. 또 더구나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은 드럭스토어에서도 구할 네. 수가 있습니다. 뭐 라이센스가 있어야 구하는 거 아니고 그거는 사람을 세이브하는 목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네. 한 아마존에서 한 40불 정도면 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40불이면 뭐 싸지도 않네요. 싸지는 않지만 그 낙신으로 인해서 한 사람 생명이 구한다면 그렇죠? 보통 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네. 또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네. 저희 같이 이제 그런 그 중독자들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갖고 다녀요. 근데 네. 제가 오늘 못 갖고 나온 거는 어저께 사용을 해버렸어요. 아, 네. 그럼 저희도 또 리퀘스트에서 또 나와야 네. 되니까 이제 현재 갖고 있지 않는데. 그러면은 그 예. 낙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네. 통으로 되는 건가요? 아, 낙신이요? 우리 그 에즈마 걸렸을 때 이렇게 스프레이? 코에다 스프레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스프레이처럼 인헤일러. 인헤일러. 네. 근데 목에다 하는 게 아니라 코에다가 네, 인헤일 네. 하면은 이렇게 스프레이 뿌려주면 네. 일단 생명이 돌아옵니다. 그럼 몇 번이나 사용할 수 있어요? 한 번 사용하면 이제 그게 양이 어느 정도 저희는 이제 한꺼번에 거의 이제 다 사용해요. 아, 예, 예. 한 뭐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익스퍼레이션 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남의 코에다 넣었던 걸 또 해주기 할 수 없죠. 그렇죠. 한 번 사용하면 네, 요즘같이 네. 코비가 또 심한 상황에는 네. 한 번 쓴 거 사용 못하니까 네. 한 번 사용하면 저희는 버립니다. 네. 낙신을 꼭 갖고 다니면 너무 좋겠고 네. 저희는 이제 항상 그 의무상 네. 갖고 다니는데 어저께 제 거를 이제 사용했기 네. 때문에 그렇고 그 낙신을 뿌려주고 그 다음 단계는? 첫 번째는 이제 911에 먼저 911에 전화를 해야 돼요. 무조건 사고가 났을 경우는 뭐 행동을 하기 전에 911을 먼저 전화해서 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스프레이를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숨을 쉬느냐 안 쉬냐 옆에 가서 살펴보다가 자꾸 사람을 흔들어 깨워요. 그러니까 이 약에 중독돼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사람을 깨워서 잠을 자지 않게끔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목이 촉하지 않게끔 이게 고개를 뒤로 젖혀준다든지 네. 그리고 옆으로 눕게 해가지고 촉하지 않게 해주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고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ER이나 메딕이 오기 전까지 네. 같이 있어주는 게 참 중요한 네. 일입니다. 아 그냥 환자들도 이렇게 좀 괜찮아지셨어 그래서 잠깐 자리를 띄워 떠났을 때 침대에서 떨어지든지 뭐 화장실 간다고 하시다가 넘어져서 오히려 머리 쪽이 더 많이 상하시든지 이런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역시 누가 꼭 옆에 있어줘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가 이제 사람이 쓰러지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해보면 안 됐고요. 일단은 911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펜타닐 환자였던 경우는 낙신은 스프레이를 하고 네. 이제 자꾸 목에 촉 안 하게 도와주고 그리고 숨 쉬나 살펴보고 네. 그리고 그 옆에 계속 있어서 잠을 깨우는 거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 상식이고요. 역시 펜타닐 중독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펜타노 중독자가 이렇게 숨 쉴 때 가까이 있으면은 괜찮은 거예요? 중독자인데 이 사람이 쓰니까 그거를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네. 이미 사용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 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불편하면 조금 네. 그 숨쉬는 거리에서 옆으로 서가지고 네. 직접적인 네. 숨을 아무래도 요즘 코비가 유행하니까 네. 직접적으로 대면에서 코 숨쉬는 게 들어오지 않게끔 네. 하는 게 좀 네.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좀 안전하게. 네. 네. 이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어려움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 어둠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견뎌나갈 수 있는 건강도 또 어떤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도 이렇게 더 네. 강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의약품에 기대다 보면 자기 자신이 점점 더 약해지고 핍해지는 거를 느낄 텐데 왜 이거에 자꾸 이렇게 의존하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네. 그게 또 많은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죠. 예전에 우리가 자랄 때하고는 또 다르듯이 요즘엔 또 이혼율이 또 많이 급증하고 너무 쉽게 맺어지고 쉽게 갈랐으니까 그 가정에 있던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밖에서 누군가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나 또한 친하게 지내고자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금방 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런 집단에 깡패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갱 멤버들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약해지지 않을 무슨 가정에서 조금 사랑을 더 많이 주고 우선 나보다는 전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하는 게 또 전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희 같은 저희 사무실에 연루돼 있는 또 오는 환자들을 보면 중독자들을 보면은. 가정 문제에서 거의 부모님이 중독이었대든지 아니면 부모가 헤어지면서 문제가 생겼대든지 그게 한 뭐 70%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거는 가정이 따뜻하고 가정에서 보살펴주고 가정에서 많이 사랑을 받으면 그러니까 야단치고 때리고 뭐 그러고 자라 맞고 자란 그런 자녀가 아니라 조금 더 케어받고 좀 보살핌 받고 자란 그 자녀들이라면 조금 세상이 어려워도 조금 이겨낼 힘을 더 많이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또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남이라고 안 돌보는 게 아니라 같이 돌봐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하고 피하는 게 아니라 조금 돌봐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걸어갈 수 있다면 사회가 조금 더 그런 면에서 조금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어느 분야가 더 많은지요? 저희는 이제 킹카우니 프로그램이기 네. 때문에 그냥 대중이 오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감옥에 있던 분, 네. 아니면 중독자분들, 아니면 네. 노숙자분들 이런 분들이 네. 주로 법원이나 네. 아니면 또 경찰들의 그 리퍼럴을 받아서 오게 되기 때문에 네. 연령층은 다양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18살 이상 그리고 뭐 70대까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다양하게 그중에 퍼센테이지가 많은 가장 이제 40대, 30대, 40대가 네. 가장 많고요. 네. 뭐 늦게는 70대이신 분들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이미 중독이 만성인 상태라 이대로 생명을 유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분들의 그 쉘터나 그리고 그분들이 먹을 거, 입을 거를 좀 케어해 주는 게 저희 프로그램입니다. 이 펜타닐을 이렇게 나눠 주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뭐 마약 밀매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국경에서 막을 수는 없는 건가요? 주로 국경에서 그거를 서치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경찰 견이나 마약 서치하는 분들이 다 하지만 워낙에 많은 그 이동 수단이 네. 있으니까 아마 다 막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유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오니까 중요한 것은 일단 들어왔을 때 그것을 식별하는 방법인데 우리 이제 자녀들이나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기가 약하니까 그걸 사용하고 네. 이미 중독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제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막아보는 것도 1차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주위에 또는 뭐 가족이 있다면은 어쩔 수 없고 그래도 하여튼 가까운 사람들이 혹시 이런 펜타닐을 사용한다 이런 걸 느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권유를 해야 좋을까요? 펜타닐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펜타닐이 저기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마약 성분의 약을 사용하는 자녀분들이나 가정의 가족들이 계실 경우는 많은 한국 분들 정서가 아니겠지. 그리고 남들이 알면은 어떨까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쉬쉬하다가 이미 중독 상태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은 관계 기관에 이런 아니, 치료할 수 있는데 일단은 연락을 해서 네. 연결시켜줘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연결을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래온 결과로는 많은 분들이 그 방법을 알려줘도 하다가 말겠지요. 그리고 그렇게만큼 심각하게 이게 위험할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미 중독 상태에 빠져서 그때는 이제 생명을 잃고 난 후나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금 이건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만약에 자녀분들이 마약 종류나 그 오피오이드 같은 계통을 사용하는 걸 발견했거나 느끼게 되면 본인이 서치하기 싫으면 얼른 관계기관에 알려서 도움을 청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그 사무실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저희는 사무실 전화는 퍼블릭한테 알릴 수가 없는 게 예, 저희는 아무나 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신 한국 분들은 제가 그 제 전화번호가 신문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하시면 제가 필요한 인포메이션이나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좀 마련해 줄 수가 있지만 저희 사무실은 카운티 프로그램이고 거기 오는 분들이 이미 스테이트나 아니면 기관에서 정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퍼블릭 전화는 제가 받기가 좀 곤란합니다. 아 그러면은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 킹 카운티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 한인들이 있나요? 유감스럽게도 한인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아, 예, 한인 분들 몇 퍼센트? 퍼센트라고 할 거 없고 저희가 정말 이제 정말 드물게. 예,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다행입니다. 정말, 예,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한 카운슬러한테 저 케이스가 한 32명 정도가 있는데 among like a 39 저희 카운슬러 코워커드 중에 한국 케이스를 갖고 있는 분이 저는 두 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닌 다른 카운슬러들도 한두 명 그리고 거의 많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유,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2세, 3세 젊은 층들이 중독된 애들이 조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뭐 펜타닐이라는 그 강한 그 마약 성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 분들이 이렇게 적다는 거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행이고요. 그리고 우리 2세, 3세들이 몇 명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고 또 이해하는 거를 좀 더 마음을 오픈해서 이해함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이끌어주는 그런 게 필요하겠어요. 우리 그 교포사회에서 그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 활발한 액티비티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전하고 왜냐하면 사실은 교포사회에서 자녀들이 가야 할 때, 놀아야 할 때, 쉴 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모들이 다 바쁘시니까 아이들이 그 어떤 자기만의 공간에서 다 막힌 상태로 위에만 쳐다본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인을 하나님을 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너무 상심이 크잖아요, 아이들이. 네. 그러니까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그 아이 인생에 큰 변화를 주는지를 생각하시면은 조금의 시간 내가 바로 요 시간 비즈니스를 더 하면 더 잘 될 텐데 그 시간을 이 아이에게 주면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시간을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자녀들한테 필요한 건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주시고 또한 듬뿍 받았을 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거친 삶에서 이겨나갈 힘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부모님이 주신 그
넉넉한 사랑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기회가 오더라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한인사회에서도 우리 자녀들한테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충분하게 만들어서 다른 곳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건 너무 중요한 거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가 마약 종류에 심취해 있다면 지체 말고 꼭 크라이시스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셔서 도움을 청하시고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얼른 연락해 주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쉽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사회가 좀 더 밝아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